사실 신앙의 습관 중에 많은 부분이 형식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는 형식적이라는 말이 자칫 외식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거죠. 하지만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형식마저도 그만두게 되면 나쁜 습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형식적인 것을 내용으로 바꾸고 형식적인 유월절을 내실 있는 성만찬으로 바꾸는 말씀의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큰 잔을 들고 계식사를 한 것이죠. 계식사가 되는 말씀이 바로 22장 17절이죠. 여러분, 유월절 만찬을 준비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가지다 취하다 그래야 되죠. 실제적으로 이 말씀 다음에는 가지다 취하다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언적인 이 말씀, 내가 유월절을 이제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시는 선언적인 말씀에는 가지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받으사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준비한 식사를 우리가 먹는 형식적인 유월절이 아니고 구원 생명을 주신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먹는 유월절이 돼야 된다, 드리는 형식이 아니라 받은 것이 뭔지나 좀 알고 감사하는 것이 그게 예배다, 그게 기도다 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 감사함을 세상에 선포하고 지켜가는 거예요. 그것이 산 제물 영적인 예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 제사, 세상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영적 제사의 기준이 이건데 이게 뭐냐, 주신 분량에 감사하고 그 이상의 욕심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감사는 그래서 만족입니다. 만족해야 감사하는 거예요. 네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헛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으로, 구원으로 감사하는 예배, 구원으로 만족하는 삶의 예배,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식사 선언의 의미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끼리 나누라는 편이에요. 너희끼리 나누라, 즉 한몸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나누는 거. 드리는 게 하나님께 받으시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에서 잘 사는 거예요. 잘 나누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냐, 받은 것에 대한 만족한 감사, 그리고 삶에서의 사랑 나누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말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속담이 뭘까요?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으면 맛있다. 또 하나는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으면 배부르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으라고 명령한 거 아니에요.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으면 맛있어.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으면 배불러. 떡과 잔을 나누는 주님의 성찰은요, 풍성함을 나누자는 소리가 아니라 콩 한 쪽 나누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고난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살과 피를 나누어 먹으면 생명이 생기는 겁니다. 고난을 나누면 구원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니까. 사랑은 만족이고 사랑을 나누면 풍성해집니다. 콩 한 쪽을 나누어 먹는 것이 익숙한 사람, 나눠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고, 그게 성공의 사람이고,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게 진정한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